맛도 좋으면서 몸에도 좋은 막걸리. 오늘은 당귀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귀라는 뜻이 한자로 보면 마땅할 땅에 돌아올 귀라는 한자입니다. 이 약에는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있죠. 남편이나 자식들이 전쟁에 나갈 때 허리춤에다가 당귀를 한 묶음을 싸서 전장터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싸서 내보냈을까요? 이기거나 살아서 돌아올 때 이 상당히 힘이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당귀를 먹게 되면은 다시 힘이 올라가고 집에 돌아올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귀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약재의 이름만큼 이 당귀는 활혈작용, 보혈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몸에 상당히 좋은 거죠. 특히 그리고 여성한테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당귀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한약재 은은한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귀주를 갖다가 대접을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먹고 싶어서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귀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두밥을 쪄야겠죠. 근데 당귀는 이제 처리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고두밥을 찔 때 당귀를 같이 넣게 돼요. 이 향이 고두밥에 오롯이 배게 만듭니다. 그리고 면보는 저번과 달리 물에 적셨어요. 왜 적시냐면은 용기에 잘 달라붙어 갖고 증기가 더 집중이 돼서 고두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귀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고두밥을 먼저 넣습니다. 자, 고두밥을 넣고 다음에 당귀를 집어넣겠습니다. 당귀를 계량해서 집어넣겠습니다. 3g 정도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가 들어가도 이 술에서 엄청나게 은은한 향이 납니다. 이 술을 드시는 분은 대접받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고 자 이렇게 잘 또 덮고 앞에 회를 못 보고 이번 회만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쟤 이거 뭐 만두로 찌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실습실에 있는 만두찜기가 있어 한번 써보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일반 찜기 쓰셔도 되는데 이게 아주 귀여워서 이쁘고 잘 쪄질 것 같아서 한번 써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렇게 잘 싸고 이제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잘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요. 아 좋습니다. 아주 아 이렇게 해서 고두밥을 찌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두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당귀가 들어간 고두밥 자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김이 모락모락 아 당귀 향이 아주 은은하게 잘 올라옵니다. 당귀를 이제 드디어 식혀서 이제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히면은 아주 빨리 잘 식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당귀주를 차게 식히겠습니다. 아직도 김이 많이 나죠. 당귀가 들어가 있는 고두밥 이 말린 고두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두밥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집돌이 들어가겠습니다. 재래누룩, 계량누룩, 막걸리용 효모, 물 다 들어갔고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요 섞을 때도 원래 이제 그 밥알이 으깨질 정도로 세게 치대라고 해요. 다 됐습니다. 뚜껑을 이제 닫아 놓으시는 거죠. 자 벌써 여기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벌써 이제 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온도는 몇 도? 22도에서 26도 사이. 발효 온도는 꼭 지키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드는 데는 절대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귀 막걸리 완성했습니다. 이제 만들어 볼 막걸리는 바로 이 황기가 들어갑니다. 황기 익숙하시죠? 이 여름철에 그 기력 회복을 위해 닭백숙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를 알려있는데 이 황기 막걸리가 엄청나게 구수하고 막걸리 맛있는 막걸리거든요. 약성도 좋고 그다음에 또 구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황기를 굽습니다. 로스팅을 하는 거죠. 프라이팬에다 구울 수도 있고 이 전자레인지에다도 구울 수 있고 오븐에다도 구울 수 있습니다. 구울 때 가급적 가운데는 비워주세요. 가운데는 이게 열이 모여서 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구울 때는 거의 타기 직전까지 구워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향기가 되게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금부터 구워 보시겠습니다. 황기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하시고 이 시간을 한 1분 정도 해놓으시고 일단은 시작해보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렌즈 같은 경우는 파장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약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멈췄다 세웠다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고두밥을 다 찌고 나서
뜸을 들이는 시간에 환기를 올려놓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기를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남은 수증기로 이 열기로 뜸 들이는 시간 동안 환기 소독이 들어갑니다. 환기가 들어간 고두밥 뜸 들이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에 이렇게 환기가 소독이 잘 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요거를 꺼내서 이제 말려 보겠습니다. 고두밥이 아주 잘 됐네요. 야, 환기도 뭐 같이 이렇게 계속 밥하고 이제 일찌감치 어우러지면 좋겠죠. 이 환기 냄새가 아주 되게 좋습니다. 야, 고두밥이 다 식었습니다. 환기가 들어간 고두밥이 다 식었고 이 환기 같은 경우에는 맨 나중에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고요. 자, 다음 누룩과 효모와 계량 누룩을 이렇게 넣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물을 붓겠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기가 이제 둥둥 뜨죠? 자, 그래서 환기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막걸리의 기본 과정부터 약이 들어가는 약선 막걸리까지 배우셨습니다. 배우시는 동안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 네 가지만 배우고 이 기본적인 걸 기술을 갖고만 있어도 아마 동네에서는 아마 가장 막걸리를 잘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 배운 거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셔갖고 최고의 막걸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